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석사를 마치고 지금 3년째 스웨덴에서 거주 중인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스톡홀름에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집 소개부터 해드리면 저는 스톡홀름의 쿵스홀만이라는 섬에서 살고 있고요. 월세는 한 달에 1,500크로나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14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가구는 대부분 이제 집에 포함된 옵션이고요. 제가 몇 가지 더 가지고 오긴 했는데 대부분은 옵션입니다. 그 옵션으로 더 들어와 있는 거는 여기 보이시는 전자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이제 스피커, 냉장고 이런 것들도 옵션으로 들어와 있던 것들입니다. 우선 현관문은 여기 있고요. 지금 평수가 31스퀘어미터 정도 되는 원룸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부엌과 거실과 모든 것이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한 곳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이 딸려있는 그런 집입니다. 우선 여기는 제가 일을 하고 밥을 먹는 식탁 겸 책상입니다. 지금 스웨덴에서는 코로나가 조금 심해서 제가 3월부터 자택근무를 해서 하루에 8시간 이상 여기 앉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의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저희는 가스를 써요. 근데 웬만한 스웨덴 보통 집들은 가스를 안 쓰고 그 전기로 하는 인덕션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특이하게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방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벽에 달려있는 게 전부고요. 아직 제가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겨울을 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살았던 네개 집들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겨울이 너무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집안이 웬만해서는 따뜻하고 이제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이라면 전기장판을 쓰시면 겨울을 따뜻하게 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은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래서 세면대, 뭐 변기, 그리고 작은 욕조가 있습니다. 그 제가 여태까지 살았던 집 중에서 여기가 제일 편리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렇게 수납장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집이. 그래서 살면서 뭐 자질구레한 것들을 저런 수납장 안에 넣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청소기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이랑 저기에 옷장 이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도 굉장히 넓어서 안에 캐리어, 큰 캐리어 두 개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옷도 다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집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이 되게 좁아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도 집을 다 보여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가서 쓰레기장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집을 나가려면 이렇게 열면 복도가 나오고요. 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단지가 붙어져 있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다른 층수에 이제 집을 누가 파는 광고지가 붙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제 29스퀘어미터고, 가격이 2.5 밀리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그 비딩 할때 시작점일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이제 내는 관리비는 1,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세컨핸드로 살고 있어서 1,500크로나를 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세컨핸드가 아니라 내가 내 집을 산 거다라고 하면 1,600크로나였나요? 그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고요. 쓰레기를 버릴 때는 여기다가 키를 대시면 여기 이제 버릴 수 있는 곳들이 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종이를 버리는 곳이고, 여기는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고, 그래서 그 사시는 곳마다 사실 분리수거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스웨덴 나라 자체가 워낙 재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제 뭐 그런 지속가능한 발전 같은 거 궁금하시면 스웨덴 재활용 이런 거 쳐보시면 재밌는 포스팅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호숫가랑 되게 가까워서 호숫까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 있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면 1분 안에, 이제 몇 미터 안에 호수가 보여요. 이제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쿵스홀만의 프레드헬이라는 절벽이고요. 여기 절벽가에 사람들이 수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여름에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은 가서 수영을 해왔어요. 집을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처음에 살았던 두 개의 집은 기숙사였고요. 그 세 번째로 살았던 집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구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가시면 뭐 스톡홀름에 집을 구하는 사람들 뭐 이런 그룹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온 매물을 보고 세컨핸드로 이제 연락을 해서 그 집에서 1년 동안 월세를 살게 됐고요. 지금 구한 집은 블로켓이라는 사이트에서 구하게 돼서 블로켓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그 이제 월세를 제공하시는 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찾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조만간 스웨덴 오시게 되시면 좋은 집들 찾으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